타인이랑 좀 콜라보 했잖아요. 진짜요? 진로랑? 진로랑 가요. 잠깐만! 이수만 선생님 오늘 가르쳐줬지? 서울대랑 오셨잖아. 진짜요? 말하지 마. 일단 내려. 서프라이즈.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한 사람의 살해 사건이라고도.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너무 무섭다. 무섭죠. 야. 와봤어? 나 여기 처음 와봐요. 야, 멋있다. 우리 회사도 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팔려야지. 안 팔리니까 안 하겠죠. 우리끼리 사주는 거지. 이영자, 김수, 홍현이, 남창희, 도경환, 빠꾸, 김인성, 홍진경. 뭐야, 이거 샤이니에서 소울스타 나와? 샤이니랑 그 콜라보 했잖아요. 야, 우리 찐천재로 뭐 콜라보 하나 할까? 볼펜이랑 뭐 이런 거 하자. 핑핑 가입하면 100% 그거는 완판이야. 농구공이랑. 어. 엘리베이터가. 우와. 네, 선배 근데 여기 왜 온 건지 말했어요? 네? 왜 온 건지 말했어요? 아니. 그냥 이제는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오래 먹고 바라병 하고. 난 이제 이게 잘못된 건지 말해. 누군들 말해준 줄 알았지. 어, 여기도 안 했어.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아니, 제주도도 그렇게 내려갔는데 뭐 여기 SM 정도야. 아, 뭐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뭐 설명을 해. 잠깐만. SM 이수만 선생님 오늘 가르쳐요 혹시? 서울대랑 오셨잖아. 진짜요? 말하지 마. 일단 내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여성분 목소리인데? 어, 반갑습니다. 얘들아, 오늘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혜성 씨. 나 알아. 우리 혜성 씨 서울대학교 네. 경영학과 나왔어. 진짜요? 수제잖아, 수제. 수제 중에 수제야. 아이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예뻤죠? 저요? 네. 아니 근데 저랬을 것 같아.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려고 이렇게 머리띠로 완전 올백으로 이렇게 넘기고 와, 안경 쓰고 올백했는데도 예뻐. 아니요. 공부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스타바츠를 들고 다니면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6시간이 딱 나와야 잠을 잤어요. 하루에? 아니 근데 나 이런 거 좋다. 아 저 공부 안 했어요. 아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맞아요. 솔직하게 자기 네. 공부한 거 알려주는 게 너무 고맙다. 저는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시간으로 양으로 승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식 타러 가는 줄에서도 막 단어를 외웠었어요. 그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야 너 이렇게 공부해서 1등 못하면 쪽팔리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았었는데 진짜 무력파구나.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 고등학교 때 가져봐도 되나요? 어, 네네.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이렇게. 서울대 경영 이혜성은 이거는 가구나 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계속 끊임없이 목표. 자기 세뇌를 했어요. 아... 너 약간 넋이 아, 빠졌다. 괜찮아? 아니 아저씨들한테만 배우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개같이 공부하다 보면 수능 만점의 기쁨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 본인이 진짜 힘들었다는 어, 얘기거든. 어, 어떡해요, 창피해. 만점 받았어요? 아니요, 3개 틀렸어요. 3개? 와. 아니, 나 진짜 약간 나 울컥해. 내가 한 번쯤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 있었나? 누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네. 한번 하고 싶었는데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못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피타고라스 가르쳐주신 거예요. 맞아요, 와, 맞아요. 진짜요? 피타고라스가 거의 모든 기하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나와요. 어. 기본이구나.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직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정리예요. 한 변의 길이가 AB고 요 제일 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아,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네, 이게 끝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쉬운데? 너무 쉽죠? 네.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증명은 너네가 좀 많이 하잖아, 그치? 쇼앤 프로브. 어, 그럼 전문이시겠네요. 쇼미더머니 이런 데서 증명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증명 전문입니다. 사실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한 사람의 살해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정리. 살해 사건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의 성질은 뭔지 아세요? 네 면이 다 같다. 오, 맞아요. 그리고 내 각이 다 같다. 오, 그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냐. 진짜 여기 또 우리를 개바보 등신으로 하는 거 같아. 개바보 등신.
완전 똑같은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봤어요.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를 A라고 해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길이가 A가 되는 지점에 또 점을 찍을게요. 요 점에서 수직으로 선분을 하나 긋겠습니다. 수직이니까 여기 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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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각. 요 점에서도 수직으로 선분을 하나 긋을게요. 그러면 네. 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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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자, 그러면 네. 내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길이가 뭘까요? B죠. 그렇죠, 그렇죠. A, B, B, A, A. 그러면 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네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얘도 정사각형이네요. 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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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대각선을 하나씩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직사각형이랑 요 직사각형은 같으니까 대각선의 길이도 같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요 정사각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기는 똑같아요. 자, 이번에도 길이가 A인 지점에 점을 하나 찍고 그럼 여기는 B겠죠? 여기도 길이가 A인 지점에 점을 하나 찍을게요. 네. 그리고 요 선분을 이번엔 요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큰 정사각형을 작은 직각삼각형 4개랑 요 사각형으로 나눠봤어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다 크기와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아요. 왜 같죠? 제가 질문해볼게요. 누나가 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피타고라스 정의의 홍타고라스입니다. 어떻게 같느냐. 이 아이의 한 여기가 A예요. 여기도 A예요. 그리고 여기가 B예요. 네. 그렇죠. 여기도 B예요. 그렇죠. 여기도 A예요. 네. 여기 B예요. 네. A고 B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70점짜리 정답이에요. 아, 네. 두 개의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 끼인각이 크게 같아야 되고 요 변과 요 변,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지금 보면 그 사이의 끼인각도 어때요? 다? 같죠. 다 90도로 같죠. 여덟 개의 삼각형이 다 합동의 삼각형들이에요. 그러면 요 정사각형이랑 요 정사각형 크기가 같죠? 근데 요 네 개랑 요 네 개가 같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넓이 더한 거랑 요거랑 같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까 대각선 길이가 C였죠? 여기가 합동이니까 여기가 C거든요? 그렇죠. 네.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네. 가로 C, 세로 C, 7제곱. 네. 자, 얘는 넓이가 뭐죠? A제곱. A 곱하기 A니까 A제곱. 얘는 B랑 B니까 B제곱. 이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구나. 얘네 둘이 넓이가 같은데 삼각형들 다 빼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드디어 증명이 됐습니다. 야 피타고라스의 여왕이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아,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요 A, B, C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4다. 그럼 C는 몇일까요? 25. 그렇죠. C는 5. 왜 5야? A 제곱 3의 제곱하면은 뭐죠? 9야. 4의 제곱하면 16. 더하면 몇이죠? 25야. 똑같은 수를 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그 자연수는 그렇죠. 5죠. 그래서 5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엄청난 비극으로 몰아넣은 자,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의 제곱은 얼마죠? 1이요. 1. 그러면 C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뭐죠? 없어요. 없나요? 이거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이 4인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쵸. 1과 2 사이에 어떤 숫자인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루트로 없는 되는 거예요. 루트? 맞아요. 그래서 루트야. 그래서 루트가 나오는 증명했다, 거예요. 증명했다. 증명했다. 그 루트를 무리수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는 이런 루트가 있는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거의 완전 종교 집단 같았거든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자연수만 있거나 자연수 분의 자연수, 분수로 표현되는 유리수만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가 이 정리를 증명해놓고서 보니까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숫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비밀로 하자. 이렇게 숨기다가 히파수스라는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이거는 진리니까 이 진실을 외부에 알려야 된다. 꼭 그런 애들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친구 없었어. 우리 루트 안 배워도 됐어. 솔직히 말할게. 그래서 이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진실을 유출시킨 혐의로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구나. 그렇죠. 바다에 던져져요. 와.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맞추시는 분께 아주 쓸데없는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뭐예요? 지우개. 와. 상상펜, 사이즈 거리두기 토클, 귀여운 볼펜, 이어플러그. 네. 오답 루트. 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직 못 썼어요? 나 답이 안 나와. 일단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답 들을 게 없어. 어, 안 들어갔네? 어? 그 진경님은 아직. 그러니까 이거 보면 5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이? 아니죠, 누나. 왜, 왜? 처음부터 틀렸네.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가 제일 긴 빗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13의 그렇죠, 제곱.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다 정답이에요. 야! 두 분께 귀여운 볼펜을 예! 비록 뭐 첫 번째 문제는 틀렸지만 실력을 발휘해보겠습니다. 최종 문제여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있네요. 오, 이거 네. 풀어보자. ABCD에서 이건 뭐지? 삼각형 루트 58을 넣어야 돼? 루트의 개념을 안 써도 풀 수 있어요. 오. 우리가 배운 걸로 ABCD 넓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오! 그렇지. 최고 최고. 와. 근데 자. 누나 좀 틀렸죠? 단위가 없는데 단위를 쓰는 거 틀리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도 숫자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네. 맞는 걸로 어, 인정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진경님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C예요. 네. 여기가 A예요. B예요.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의 제곱인 거잖아요. 피타고라스가. 지금 A를 몰라요. 네. B의 제곱은 알죠. 7의 어. 제곱. C의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가 58이라는 게 얘 두 번 곱한 게 58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A가 3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A는 3이고 얘는 7이에요. 두 개가 겹쳐진 게 21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42짜리 넓이하고 이 58을 더하면 100이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렵게, 맞아요, 어렵게 맞아요. 갔다 가기는. 맞아요. 상희님이 네. 마지막 부분 좀 더 쉽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변에서 여기까지는 7이고 여길 지금 몰랐지만 우리가 3이란 걸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0이죠, 이 한 변의 길이는. 그럼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더 낫네. 너는 확실히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오늘의 배치는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진경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돌아 돌아서 결국에는 그래. 문제를 맞추셨잖아요. 아, 진짜. 그 과정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나 300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약간 해볼만한데? 와. 와.